이선아 스피드 교통 행정 경기도 협찬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네, 부순환도로 지체가 풀리면서 자동차 전용 도로는 이제 어려운 곳 없이 모두 가뿐하게 지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시청 주변 도로의 혼잡이 계속해서 눈에 띄는데요. 세종로 내거리에서 시청 쪽, 또 남대문에서 시청 지나 세종로 내거리 쪽, 을지로 2가에서 시청 쪽으로 모두 정체가 심한 모습이고, 퇴계로는 충무로역에서 명동 지나 남대문 시장 쪽으로, 또 왕십리길은 한양공구에서 신당동 쪽으로 가는데 시간이 아직도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또 동대문 시장 드나드는 차들이 늘어나면서 을지로 6가에서 동대문 쪽으로도 속도가 뚝 떨어져 있고요. 강남쪽에서는 강남역에서 교보타워까지 강남대로 지체가 제일 두드러집니다. 또 대학로 마로니공원에서 해와로테리 쪽으로 통제가 계속되면서 성대입구에서 삼선교 쪽으로 창경공로 지나기도 계속 불편한 상태입니다. 고속도로 지체는 이제 거의 다 풀려서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여주 주변만 잠깐 밀릴 뿐이고요. 국도 중에서는 48번 국도 타고 강화에서 서울 들어오는 길 장기사고로 통과하기 불편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는 경기도 협찬 107.7 파워 FM 57분 교통정보였습니다. 찬바람이 부는 요즘 인삿말 어떻게 하고 지내세요? 과장님, 추운데 따뜻한 차 한잔 어떠세요? 자기야, 쌀쌀하니까 따뜻하게 입고 나와. 아들, 집에 오면 손부터 씻어야지. 그러나 이 계절 가장 따뜻한 인삿말은 감기 조심하세요. 초기 감기엔 판피린 F, 두통에도 좋습니다. 밤이 좋다. 파티가 좋다. 도시남녀의 결혼이 유쾌해지는 것. 결혼도 밤에 하면 파티가 된다. 상암 월드컵 컨벤션 웨딩홀 부패. 서울 상공학의 360과 안산 일대학 졸업생 차은정이에요. 전 지금 해외로 취업해서 신나는 외국 경험을 하고 있죠. 영어요? 비용이요? 모두 안산 일대학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이면 충분하죠. 해외 인턴십으로 특성화된 대학. 나를 알아주는 대학. My global friend. 안산 일대학. 안산 일대학 졸업생 장동문입니다. 전 지금 외국계 회사에서 신나는 업무 경험을 쌓고 있죠. 영어요? 비용이요? 모두 안산 일대학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이면 충분하죠. 해외 인턴십으로 특성화된 대학. 나를 알아주는 대학. My global friend. 안산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지금은 앵크린 솔룩스를 주유하고 당신의 세단에 날개를 달 시간. 한 단계 높은 프리미엄 휘발유 앵크린 솔룩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제 인생에서 공부는 가장 재미납니다. 소문 들으셨나요? 장하나가 함께하는 메가스터디 엠베스트. 공부 별거 아닙니다. 똑 부러지니 중학생 전문 인터넷 학원 엠베스트가 함께하니까요. 중학생 전문 인터넷 학원 엠베스트.co.kr. 뭐야? 너 성적 올랐어? 뭘로 공부한 거야 너? 내 옆에 선생님 김환자. 야 너도? 야 너 뭘로 공부한 거야? 너희들 전부? 혼자 자스스로 신나는 자유라스. 내 옆에 선생님 김환자. 비유와 상징. 도와줘. 인터넷상에 내 주민번호가 도용되고 있어. 절체절명의 순간 개인정보 도용을 막을 새로운 작전이 시작됐다. 크레딧뱅크, 크레딧뱅크. 아직 늦지 않았어. 크레딧뱅크로 접속해. 어서. 크레딧뱅크 클릭으로 개인정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크레딧뱅크. 아아 사람을 찾습니다. 바른 생활을 일삼고 꿈을 올바로 지닌 인재입니다. 주변에 이런 참한 인재를 보시면
중부대학교로 꼭 연락 바랍니다. 꼭! 대한민국입니다! 우와! 예스! 중부대학교! 여보게, 유능한 인재 좀 빨리 구해주게! 그러게 진작, 기업 공고 연계 맞춤형 인력 양성 사업에 참여했어야지! 기업은 유능한 인재를 미리 확보하고 학생은 찬란한 미래를 먼저 시작한다. 기업 공고 연계 맞춤형 인력 양성 사업. 주소창에 공고 맞춤 채용을 치세요. 이거 어려운 문제인데 누구 나와서 풀어볼 사람? 선생님, 저요! 저는 수학 시간이 너무 기다려져요. 멋있는 수학 선생님, 그리고 똑똑한 수학 선생님, 개념 원리가 있으니까요. 10대들의 설렘? 개념 원리. 박대리, 뭐해? 야근해? 수업 중입니다. 회사에서 학교 다녀? 한성 디지털 대학교 모르세요?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 강의에 전문 교수진과 직장인 관리 프로그램까지. 박대리, 어서해. 훌륭해. 기회를 변화로 바꾸는 힘. 한성 디지털 대학교. 봉태규 씨, 책을 하루 만에 배송한다는 게 사실입니까? 사실인데요. 책이 짜장면도 아니고 주문하면 뚝딱 배송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번에도 혹시... 네! 인터파크 또 한 건 해냈습니다. 할인의 적립금에 무료 배송에 하루 배송까지 보장. 인터파크니까. 평일 6시 전에 주문해주세요. 내가 누군지 알아? 얼빠기. 에바설. 난 에바설. 난 3살 때부터 웃음을 찾았어. 나? 누나! 그리고 형이야. 우체사와 개콘이 뭉쳤다.